이제 김기현 의원님하고 포럼에도 같이 참여하셨고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? 데이트 중에 그 정도 것이죠. 예, 예, 예. 한동훈 장관 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차출설이 나오는데 어떠세요? 그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뭐, 무슨 차출이 있습니까? 예. 우리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오늘부터 이제 여당이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그 국정조사에 다시 들어가기로 한 국조특위위원님들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. 민주당은 이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의 국조특위위원님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. 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